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겸허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손을 마주잡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를 향하여 힘찬 정진을 계속합시다. 이 국민적 결의야말로 바로 오늘과 내일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냥 재판소가 아니란 말이야. 다 지들 판이야. 그렇다고 설마 김대중 선생을 정말로 사형시킬까? 왜 못해? 그 지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광주에서 한 짓을 생각해봐. 다들 여기 있었네. 저 인사하러 왔어요. 오늘 휴학게 냈어요. 당분간 쉬려고요. 그래서 인사하려고. 손님, 저 계산부터 하시죠. 안 해. 뭐야? 술을 줘야 돈을 주... 술 안 주면 돈 못 줘. 야! 계산부터 해! 어? 야, 이거 뭐야? 야, 야, 이씨! 안으로 달려가! 하수세 집어넣든지. 이 여자는 진짜... 야, 너 이거 가도 맞아. 누가 왔어 이걸 놓아. 야. 아유. 아니 이 여자가 야! 진짜 이게. 야. 뭐야? 잠깐만. 집 어디예요? 집? 아, 집. 저번 자취집에서도 나왔다면서요? 저번 자취집? 오셨습니까? 아가씨는. 죄송합니다. 아야, 태수야. 거기 어디냐? 지금 같이 있어? 아야, 인마 지금 같이 있냐고! 거기 어디야? 아따, 정말. 아야, 너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나 호텔비 없어요. 냈어요.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약 사왔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좀 주세요. 어제 우리 클럽에 온 게 우연이 아니죠. 날 찾으러 왔나요? 맞아요. 태수 씨 어디 있나 알아봤어요. 알고 찾아갔어요. 아버님께 여쭤봤습니까? 아니면은 금이 부하들을 시켰습니까?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미안하다고. 됐어요. 뭐라고 말할지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누구 딸인지 알고 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해요. 아, 그랬었군요. 몰랐습니다. 그동안 실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버려요. 학교 친구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석 씨도 그랬어요. 내가 뭘 좀 잘못 알았나 봐요. 난 그냥 친구가 필요했어요. Солдаты с кровавых не пришедшие полей, не в землю нашу полегли когда-то, а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белых журавлей. Они до сей поры с времен тех дальних летят и подают нам голос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좋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같이 갔을 겁니까? 호텔 같은데?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웠어요. 가난한 여대생인 줄 알았을 때요. 지금은요?
갑자기 그러지 마. 그 사람 날 아코낼 사람이야. 갑자기 그 사람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그러지 마. 허락해 주세요. 우리 결혼해요. 어젯밤 우리 계속 같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쭉 같이 있을 거예요. 저 누구야? 박태수라고 이성범 밑에 있는 친구입니다. 이성범이 또 누구야? 아버지. 얘기 중이다. 로얄 카지노를 접수했던 자입니다. 충무로의 구역을 갖고 있고요. 그럼 저기 쟤 누구야? 행동대장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범이 걸려 들어간 뒤로 책임을 지고 있고요. 넌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어요. 넌 혜린이가 내 딸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혜린이를 붙잡으면 세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나? 아니, 내 사위가 되면 그 이상이 되겠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주도를 했다고 그랬나? 혜린이가 데리고 왔다는 애. 박태수 말씀이시군요. 배짱이 있어 보이더만. 혜린 눈치지 못하게 우리 애들 시키지 말고 내 말 알아듣겠지. 예. 그럼. 공기가 참 좋군요. 아, 예. 윤 회장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죠. 아, 그럼요. 저희들은 이제 윤 회장님의 수족입니다. 저 한번 만나 뵙고 절이라도 올려야지 도리지요. 윤 회장님은 조용한 생활을 좋아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것들 상정도 안 하시는 거. 저 그렇지만 한번 연을 맺은 사람은 마치 가족같이 여기시죠. 그러실 겁니다. 회장님께서 한 가지 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한테 말입니까? 아니, 무슨 청인데요? 시켜만 주십시오. 나 취직했어요. 월수 95,000원, 잔업수당 따로 있고. 가요, 할 일 많아요. 나라
한데 줄일 수 있겠나? 어머니 반지야. 아버님이 주셨다고 했어. 어, 멋있다, 자? 예. 얘들아, 단합대 있어가 중경님 데리고 나가셨는데요. 단합대? 어디서? 자리 잡는 대로 전화 연락 드린다고 아는 사람 기다리시는데요. 알았어, 보고 가해.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뵈러 간다고 하세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나만 타면 되는 거야? 태수 씨는? 자, 지장 찍어.
이게 뭡니까? 이 자식 말이 많아. 혼나라. 조혜명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심사를 받게 되지. A급을 받게 되면 군사 재판이야. 잘하면 10년, 재수 나쁘면 사형도 받을 수 있고. B급은 4주 기본 교육에 6개월 근로봉사. C급은 2주 기본 교육. D급은 훈방. 그러면요. 우리 태수는요. 우리 태수는 어떻게 되는 거라? 그 정도면 A급이지 아마. 조직 폭력배니까. 예? 아, 나 죽겠네 정말로. 어? 아까운 친구야. 그런 친구가 한 10년씩 쏟고 나면 손실이 크지. 아마 자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 말이야. 이름 박태수 맞나? 예. 주소? 서울 구로구 가래봉동 산 23의 3번지. 가족상? 부모 사망하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됐어, 다음.